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외관계부터 해서 마무리해야 되죠. 584 펴보세요. 584페이지. 자, 오늘 이 책을 마무리하고 진도를 마저 끝냅시다. 대외관계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청나라와의 관계예요. 대청관계. 자,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17세기는 청나라를 쳐들어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벌론. 북벌론 또는 북벌운동이 등장했죠. 북벌은 크게 두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는 효종. 또한 번은 숙종. 자, 효종 때는 청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 설치라고 하죠. 그래서 효종 때는 주로 서인들이. 자, 여기서 서인은 송시열, 송중길, 뭐 이완, 임경업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북벌이 전개됐죠. 숙종 때는 남인이, 숙종 초기에 남인이 그래서 윤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북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나라를 쳐들어가자. 물론 북벌론은 실제로 시행할 수는 없었지만 17세기는 북벌이 전개됐고요.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청나라를 정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청나라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북학은 주로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전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17세기는 북벌, 18세기는 북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84페이지 보시면은 사료탐구의 북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박제가의 북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 봅시다. 세 번째,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에서는 백두산 정개비.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지도를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토문강. 토문강이라고 해서 위에 만주 지역을 흐르는 송화강이라고 하는 더큰 강이 있어요. 이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있죠. 자, 보통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주라고도 하지만 만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간도라고도 하죠. 만주라고도 하고 간도라고도 하고 특히 여기서 분쟁의 소지가 됐던 지역은 요 지역이에요. 자, 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간도라고 하죠. 자, 원래 요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이, 요 만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북부를 거치면서 쭉 여진족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요 여진족이 나중에 후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후금이 이렇게 청나라가 된 후에, 요 간도 지역을, 특히 북간도 지역을 봉금령이라고 하는 걸 내리게 돼요. 원래 여기는 우리가 살던 터전이니 요 지역을 비워놔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민들이 요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이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제 한 100년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지역이 거의 다 조선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빈 땅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경이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사신이 파견돼서 이 지역을 답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신하고 우리나라 신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청나라 사신하고 청나라 관리하고 이 지역을 둘러보고 답사를 한 후에 비석을 세운 거예요.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웠죠. 백두산에다가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죠. 1712년이면 18세기 초에 세운 거죠. 18세기 초에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서위 암록 동이 토문이었어요. 서위 암록 동이 토문이죠. 자,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자, 그러면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니까 여기를 경계로 하겠죠. 그다음에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하니까 여기를 경계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청나라 땅이 되고 여기는 조선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으로 보면 요 간도 땅이 조선의 영토로 편입이 된 거고 지정이 된 거죠. 더군다나 여기가 함경도거든요. 함경도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나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지도 중에 요 간도라고 하는 지역, 특히 북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한 시간이 좀또한 100년 지나서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중에 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어디냐를 두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왜냐면 강이라고 하는 건 이때는 자유공리 하천이기 때문에 지류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문강을 어떻게 볼 거냐, 어디로 볼 거냐, 토문강을 해석하는 해석 문제를 가지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또 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청과 조선에서는 이 토문강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청나라에서는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조선에서는 송화강의 지류인 원래대로 토문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토문강이라고 하는 게 토문강이 아니고 사실은 두만강이야 라고 했을 때, 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러면 서위 압록 동이 두만이 되는 거죠.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똑같고 동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면 여기 전체가 전부 다 청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바로 이 토문강의 해석 문제, 그래서 간도 귀속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런 분쟁이 있었고, 결론, 마지막에 결론 얘기하자면, 자, 간도 협약이라는 조약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분쟁이 끝나게 되는데, 간도 협약은 1909년에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에요. 청나라는 일본한테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줬어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슨광산 채굴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이권을 준 대신에 청나라에게 일본은 간도 땅을 줘버렸죠. 그래서 이 간도 협약을 끝으로 결국에는 이 분쟁이 끝나버리게 됐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백두산이나 간도나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라면, 간도 협약은 일본과 있었던 분쟁이라는 게좀 특이한 점이죠. 일본이 껴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래. 자, 그럼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청나라와 체결할 수 있었던 건 1909년. 즉, 을사조약이 1905년에 체결됐고, 이 을사조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권을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나서서 간도 땅을 청나라한테 줘버린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대신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냥 아이고. 결론은 이렇게 맺어지고야 말았죠. 자,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백두산 정계비.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85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백두산 정계비 나와 있어요. 자,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봐둬야 될건 서위 암록 동이 토문. 요 표현 한번 봐두시고. 자,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다. 자,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백두산 정계비까지만 나와 있고요. 요거에 관한 문제는 뒤에 근현대사 가서 다시 지금 제가 했던 요 해석 문제, 그리고 간도협약. 요건 뒤에 근현대사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도에 관한 설명을 근현대사 것까지 다 해버린 거죠. 일단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느 왕 때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왕때 만들어진 거예요? 숙종 때. 그게 중요하죠. 보통은 한국사에서의 문제 절반은 어느 시기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시기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간도 협약 체결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로 갑시다. 자, 한장 넘겨보세요. 일본과의 관계. 자,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대일 관계. 자, 대일 관계는 지금 어디서 끊어진 상태냐면, 임진왜란을 끝으로 끊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제 임진왜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임진왜란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정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 무렵에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막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정권이 바뀌고 임진왜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일본이 다시 교류를 요구한 거죠. 우리나라한테. 정권 바뀌었고 그거 우리가 전쟁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교류하자. 자,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게 됐어요. 자, 이 국교를 회복하게 된 거는 선조 때. 자, 국교를 우리나라와 회복하게 됐고요. 선조 말기에 국교를 회복하게 되죠. 자, 이때 일본으로부터 이제 포로 송환을 받았죠. 거기 보시면 삼형대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포로를 다시 데려왔다. 말하자면.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무역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 제한된 무역을 하게 돼요. 일본이 무역을 요구하게 되자 일본하고 제한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과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조약이 기후약조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자, 이거는 광해군 때. 그 사이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기후약조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돼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기후약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기후약조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기후약조구나 하지 마시고 내용까지. 앞에서 세종대왕 때 개해약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본하고 처음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거. 자, 거기에서는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전쟁을 했으니까 제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제재로 이렇게 절반 줄이게 돼요. 거기 보시면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이 숫자까지도 여러분 알아주세요. 최근에는 이 내용이 뭐냐? 기후약조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왕 때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후약조라고 하는 건 세견선 20척. 세견선은 배를 말하는 거겠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1년 동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배. 세견선은 20척. 그다음에 세사미두는 쌀이에요. 두니까 쌀이겠죠. 미두니까. 그래서 곡식은 100석.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도 알아주시고 이게 어느 왕때 체결된 건지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후약조는 광해군 초기에 체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숫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 일본하고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던 건 개해약조 세종 때.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건 기후약조.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사절단 파견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견하기 시작한 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고 하죠. 자, 이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은 1607년에 파견됐으니까 선조 말년에 파견됐죠. 그리고 1811년까지 파견됐으니까 1811년이면 순조예요. 그래서 선조 말년부터 순조 때까지 파견된 게 바로 이 통신사. 자, 1607년부터 1811년이니까 여기는 선조, 그다음에 여기는 순조까지 이렇게 파견된 게 통신사고요. 자, 그러면 통신사에서 몇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되는 게첫 번째, 이 통신사를 파견한 거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파견한 거죠. 자, 그리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파견됐다고 했는데, 거진 한 200년 가까이 되죠? 요 2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총 12번 파견이 돼요. 자, 그러면 총 12번 파견된 거는 일본 막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됐기 때문에 요 11, 이 200년 동안 12번 파견된 거는 비정기적 사절단이라고 볼수 있죠. 일본이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인 사절단이죠. 비정기적 사절단이다. 자, 일본은 막부라고 하는 체제가 있는데 왕이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실제 정치는 막부를 통해서 쇼군이 정치를 해요. 그런데 이 막부의 쇼군이 교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군이 바뀔 때마다 막부에서는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라든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죠. 말하자면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서 통신사를 보내줘.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입지가 좀 서는 거예요. 봐봐라, 내가 요청했더니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국제적인 지위를 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부를 일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내줬었죠. 자, 그리고 일본 이 통신사가 갈때 서계라고 하는 걸 가져가요. 서계라고 하는 건 외교 문서. 그러니까 요 통신사는 외교 사절단이기도 하고요. 서계라고 하는 외교 문서를 지참하고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화 사절단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화를 전달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외교 사절단이면서 문화 사절단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면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씨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줄 만큼 문화 사절단이기도 하죠. 이 통신사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최초의 한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게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조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최초의 한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통신사. 자, 그래서 19세기 초까지 총 12번, 총 12번 파견된 통신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통신사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견됐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파견된 적이 없냐? 조선 전기에도 파견된 적이 있어요.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조선 전기에도 일본의 사절단이 파견된 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태종 이후에 파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파견된 적이 있었다. 자, 조선 전기에도 통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절단이 파견된 적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영향으로 갑시다. 자, 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돼서 일본에서 문화를 확 일으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제 너무 이 조선 문화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반한정 문화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도 한류가 계속되면 일본이나 뭐 이런 동남아 같은 데서도 반한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한적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조선의 문화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나라 문화를 발전시키자. 일본 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한적 국학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죠. 자, 말하자면 조선에 반대하는, 제가 박학적이라고 썼네. 반한적, 조선 한반도 문화에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학문을 연구하는 걸 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본인들의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하는 국학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통신사는 결국에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반한적 국학운동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자, 몇개 포인트 다시 한번 찝어볼게요. 통신사는 일본 막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됐어요. 우리가 요청해서 보낸 거 아니고 얘네들이 요청해서 보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요청으로 보냈다는 거. 두 번째, 자, 정기적 아니고 비정기적 사절단이죠. 200년 동안 12번 파견이 됐는데 이 200년 동안 12번 파견된 건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얘네들이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파견했어요. 그래서 비정기적 사절단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외교 사절단이면서도 문화를 전해주는 문화 사절단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반한적 국학운동,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통신사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만 파견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파견된 적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통신사에서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586페이지 보시면 통신사 파견해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통신사 행로도 한번 쭉 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에도, 에도가 지금의 도쿄예요. 도쿄까지 갔구나. 지금 에도를 중심으로 막부가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에도 막부거든요.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그래서 에도 막부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지도와 같이 이동했던 사절단에 대해서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나 이 반한적 운동이 심해지다 보니 국교를 단절하게 돼요. 그래서 요 1811년까지만 파견했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제 국교가 단절되고 다시 1876년 강화도주에게 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근현대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인지 근현대사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문제 봅시다. 자, 요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문제에서는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울릉도와 독도를 태종 때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종 때부터, 자,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어요. 조선시대의 태종 때부터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죠. 공도정책은 뭐냐면, 주변에, 이 해안 주변에 있는 섬들을 비워두는 정책이에요. 자, 왜냐면 세금을 안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섬으로 도망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섬을, 뭐, 제주도처럼 큰 섬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은 다 비워둬라.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죠. 자, 공도정책을 실시하자 섬들이 비어 있었겠죠, 한동안. 그러자 오히려 동해안에 있는 그런 섬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업 활동을 하게 되고, 자, 어느 날이 동래 지역,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죠. 부산의 어부인 안용복이 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와서 일본 애들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쫓아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일본 어부들을 끝까지 쫓아왔어요. 일본까지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오게 되죠. 그 사람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 가로 2번 보시면 안용복 나와 있죠.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쫓아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일본에 이거 우리 땅 맞지라는 걸 확인받고 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안용복.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안용복은 어느 왕때 사람이냐면 숙종 때 사람이에요. 역시 시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도 숙종, 안용복도 숙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독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자,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제국 때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켜서 독도까지 관할을 하게 해요. 그게 칙령 41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본이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마음대로 빼앗아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안용복 기억하시면 되고, 587페이지 보시면은 독도 관련 기록해서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이 지금 쭉 되어 있어요. 자, 중간에 세종실록 지리지 보시면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으로 되어 있죠. 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알죠? 경상북도인 거. 네, 지금은 경상북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고요. 자, 조선시대까지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은 번례지비와 통항일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칙령 41조, 1900년에 칙령 41조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까지 관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영토임을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하지만 일본이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독도를 본인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외국 관련, 독도 관련 외국 기록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운주시청합기, 그 다음에 삼국접양지도 등등 해서 쭉 나머지 독도 한번 읽어보시고, 독도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사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료도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근대 태동기 정치 마무리했고요. 한장 넘기시면 경제. 자, 이제 수치체제의 개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났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근대 태동기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더군다나 백성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기라서 이 시기에 조세제도와 수치제도, 수치제도를 한번 개편을 했어요. 전반적인 개편이 일어나게 되죠. 자, 조선 후기에 이 조세제도는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개편이 이루어진 세 가지 제도를 여러분하고 살펴볼 거예요. 자, 591페이지부터 쭉한세 가지 제도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보통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수치제도. 수치제도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제도를 수치제도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죠. 자, 조세제도, 수치제도.
세금을 내는 건 항상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전세.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이거는 쌀로 내겠죠. 토지에 대한 세금이니까 세금을 쌀로 낼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납. 자, 공납이라고 하는 건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제가 지금 집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마을마다 이렇게 내는 거를 말하고, 이거는 특산물로 세금을 내죠. 자, 그 다음에 역. 역이라고 하는 건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성인 남자들이 요역과 군역을 담당했었죠. 요역과 군역을 담당했던 게 역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항상 세 가지. 이렇게 세금을 세 가지 내기 시작한 건 통일신라 시대부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공납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세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 전세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처음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뒀어요. 조선 초기에는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다가, 그 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게 실시되죠? 공법은 세종대왕 때. 자, 그래서 공법은 연분 9등법하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하고 전분 6등법이 실시됐었죠. 자, 그러다가 이 연분 9등법이 일결당 최고 20두에서 4두로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차등으로 지불하는 거여서 요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자 나중에는 사람들이 서로 최저율을 적용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근세에서는 여기까지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공납 봅시다. 자, 공납은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였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죠. 자, 특산물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데 여러 가지 걷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만약에 내가 특산물이 부족하거나 아예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불산곡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사다가라도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중간에 그 일을 맡은 이 중간에 박납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하고 짜고 중간에 이득을 챙기는 거죠. 자, 그런 걸 박납의 폐단이라고 했었고, 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수미법이라고 하는 게 제시됐었다. 하지만 제시만 되고 이거는 실제로 법으로 시행은 제대로 안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어요. 근세 시기에. 자, 그다음에 역 봅시다. 자, 역이라고 하는 건 자, 군역과 요역을 두 가지 담당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요역의 기피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랬더니 군인들을 데려다가 요역을 시켰죠. 군인들을 데려다가 요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역의 기피 현상이 등장을 하게 돼요. 군대를 안 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대립제하고 반군 수포제. 자, 지금 제가 쓴게 전부 다 군역의 문제점이었어요. 말하자면 비리들. 자, 그래서 대립제라든가 반군 수포제의 어떤 폐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나중에 아예 나라에서 돈을 받고 군대를 빼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직업군인을 기르겠다. 이렇게 제도를 아예 바꾸게 돼요. 그런 제도를 군적 수포제. 자, 군적 수포제를 실시했었죠.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근세 시대에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가야 되죠. 근세의 경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알아들어야, 왜냐면 요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야 이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공법이라고 하는 게 세종대왕 때 실시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전세, 요 파트, 전세 먼저 봅시다.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전에 세금이 여기까지 시행이 됐었죠. 공법까지 시행이 됐었는데. 자, 문제는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게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20두보다는 4두, 최저율을 적용하려고 하죠. 최저율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차등 지급하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 조금씩만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세금을 그러면 똑같이 고정시켜줄게. 그 제도를 영정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전세에 있어서는 인조 때 영정법이 실시되죠. 자, 요 영정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봅시다. 영정법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무조건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 씁시다. 풍융에 관계없이. 자, 풍융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전세를 고정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첫 번째, 풍융에 관계없이. 그 전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낼 때도 풍융에 따라서 세금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에서도 풍융에 따라서 세금을 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풍융이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고정시키게 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1결당 얼마로 고정했냐면 4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최저율이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 세금처럼 된 거죠. 그리고 고정시켰다는 거. 자, 그전에는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 지급을 했다면 이제는 고정시키게 되죠. 그래서 자, 내용은 풍융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1결당 4두로 고정.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20에서 4두까지 차등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딱 하나로 고정이 돼버린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세가 이제 액수가 딱 고정돼 버렸어. 정액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세의 정액화. 자, 정액화 액수가 고정돼 버렸어라는 뜻이죠. 그게 4두로 고정이 된 거예요. 풍융에 상관없이 전세가 일반적으로 딱 정해져 버렸다. 그래서 전세의 정액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을 봅시다.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줄어든 거네. 20두에서 4두까지 내라고 했다가 이제는 4두로만 내라라고 하니까 세금이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조세율이 줄어들었는데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냐? 자, 백성들의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바로 결론이 되겠죠. 자, 백성의 농민 생활에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자, 농민 생활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 제도가, 이 토지를 운영하는 제도가 지주전후제로 운영이 되죠. 자, 지주전후제가 일반화된 상태고요. 그럼 지주전후제라고 하는 건 뭐냐? 지주라고 하는 건땅 주인이고, 그 다음에 전호라고 하는 건 소작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소작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구조죠. 말하자면, 대부분의 토지는 양반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소작농들이 빌려서 농사를 짓고요. 이 전호가 지주에게 지대를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지금 이둘 중에서 세금은 누가 내는 거냐? 땅 주인인 지주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전호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전세라고 하는 건 자기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세금을 내지만 전호는 세금을 안 내죠. 그런데 결국에 세금을 줄여준 건 그러면 둘 중에서 양반 지주와 그 다음에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전호 둘 중에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면 결국에는 지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즉, 세금을 누구 세금을 줄여준 거야? 지주 세금을 줄여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별다른 혜택은 없는. 왜냐면 지주한테만 세금을 줄여준 거지, 소작농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세금이 줄었네? 얼마 안 되지? 그럼 네가 내 대신 내라. 전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직접 떠맡기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각종 부가세, 운반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전호에게 다 떠넘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농민이 잘 살게 된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게 바로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혜택은 없는.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영정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정법에다가 하나 더. 자. 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되고, 그다음에 양척동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돼요. 양척동일법 이거는 효종 때. 자, 그래서 영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척동일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실시가 되죠. 양척동일법이라고 하는 건 양척
측량하는 척, 척이라는 게 자를 얘기하거든요. 줄자를 얘기해요. 토지를 재서 그거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등급을 나눠요. 그게 이제 1등점부터 6등점까지 토지를 이렇게 등급을 나눴었는데 그거를 등급을 나눌 때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측량을 할 때는 척, 자가 필요하고 그 측량하는 자가 동일 한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둥이 척제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좀 바뀐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 전에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공법.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세종대왕 때 공법은 크게 두 개. 하나는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 풍융에 따라서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전분육등법을 실시할 때 수둥이척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었어요. 수둥이척제라고 하는 건 수둥, 수확량 같고 이척, 측량하는 자는 다르다. 말하자면 자, 6등급으로 나눌 때그 등급을 내려면 토지 면적을 재고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을 잴때 사용하는 척, 줄자가 이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전분 6등법에서는 수등 이척제를 실시했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연분 9등법은 풍융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하나로 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정법. 자, 그러니까 연분 9등법은 영정법으로 바뀐 거고, 자, 그다음에 전분 6등법은 수둥 이척제에서 양척 동일법으로 바뀐 거예요. 자, 수둥 이척제에서 양척 동일법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조선 세종 때 실시됐던 공법이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 연분 9등법은 영정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전분 6등법은 양척 동일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러분 체크.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거죠. 자, 그러면 수둥 이척제에서 양척 동일법으로 바뀐 뒤에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눴을까요? 다시 전분 6등법이라면서요. 전분 6등법은 6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를 측량할 때 여기는 줄자가 여러 개 필요한 거고 여기는 도량형이 발전했기 때문에 줄자가 동일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양척 동일 그 전분 6등법의 수둥이척제에서 양척 동일법으로 바뀐 뒤에 토지는 몇 등급으로 나눴을까요? 토지는 똑같이 6등법, 6등급. 말하자면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건데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둥이척제에서는 줄자가 여러 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척동일법에서는 줄자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건안 바뀐 거죠.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건 그리고 토지를 측량하는 건 성질이 잘안 변하기 때문에 20년에 한 번만 측량하면 된다고 했죠? 그건 전혀 안 바뀐 거고 뭐만 바뀐 거예요? 줄자만 바뀐 거예요. 척. 측량하는 척. 척. 줄자만 바뀐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뀐 거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연분 9등법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영정법으로 전분 6등법의 수둥 이척제에서 양척 동일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세의 정액화. 아, 고정됐구나. 풍융에 관계없이 고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591페이지 전세의 정액화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임진왜란이 지나가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양전사업 토지조사를 통해서 토지가 좀 늘어나긴 하죠. 59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그래프 같은 거 하나 나오죠.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봅시다. 공양왕은 고려 말. 공양왕 고려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지 면적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건 이제 농경지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50만 결 정도 되던 고려 말 조선 초의 농경지가 세종대왕 때쯤 가보세요. 얼마로 늘어났냐면 160만 결 정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선 초, 고려 말 조선 초에 비해서
세종 때쯤 가면 전체 농경지의 면적이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경지가 늘어났죠. 자, 그런데 중간에 전쟁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토지가 굉장히 황폐화됐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지금 조사를 못할 때도 있었고, 선조 광해군 넘어가면서 막대 그래프가 확 줄어들죠. 이거는 농경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토지가 황폐화돼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하나 더 눈여겨봐둬야 될 거는,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는 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세종까지는 막대 그래프가 거기 두개 있을 거예요. 이두 개의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자, 거기 뭐라고 썼냐면 실제 수세결수와 원장부 결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장부 결수, 실제 수세결수 이렇게. 자, 이 막대 그래프 구분 안 돼도 돼요. 어떤 게 원장부 결수고 어떤 게 실제 수세결수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막대 그래프가 두개 있구나.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두개 있는데, 세종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없는 거에서 앞부분이죠, 앞부분. 앞부분에는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다. 그쵸? 쉽게 말하면, 조사를 했어요, 토지를. 그리고 토지가 만약에 뭐 100결 있다. 그러면 100결 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렇게는 지금 세금이 제대로 거치고 있구나. 있는 대로 그대로 세금이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즉, 선조, 광해군 해서 쭉 넘어가서,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두 개의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차이가 생기네? 자, 말하자면, 원장부 결수와 실제 수세 결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조사했어, 원장부. 그런데 실제 수세 결수는 세금 내는 토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 조사를 한 거는 많은데, 실제 세금을 내는 건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막대 그래프가 길이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무슨 뜻이냐면 면세지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세금 안 내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애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재정은 안 좋아지죠. 국가 재정은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장부 결수와 실제 수세 결수의 차이가, 즉두 개의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금 안 내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정은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 이게 면세지가 늘어나서 재정은 어려워지는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영정법으로 넘어갑시다. 자, 영정법의 내용 볼까요? 592페이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토지 일결당 미곡 사두로 고정시켜 정액화하였다. 자, 전세를 고정시켰다. 그래서 전세의 정액화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593페이지 실시 결과, 우리는 결과로 갈까요? 자, 거기 보시면 전세의 비율이 낮아진 건 맞다. 네, 전세의 비율이 낮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혜택을 주로 누가 보는 거죠? 양반 지주. 그렇죠. 혜택을 주로 지주들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의 부담은 훨씬 늘어났다. 그래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영정법이 개편이 됐으나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은 커졌다. 그래서 별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영정법이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양척통일법 나와 있죠. 토지를 측량하는 자를 1등전 주척으로 통일하였다.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줄자가 여러 개 필요했는데 이제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 다른 게 발전한 게 아니라 도량형이 발전한 거예요. 도량형, 줄자. 줄자 같은 거, 측량하는 자가 발전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전세제도의 변화 나와 있죠. 자, 연분구등법이 영정법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등이척제, 전분육등법의 수등이척제가 양척동일법으로.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 공법, 세종대왕 때 실시된 공법 두 가지가 요렇게 바뀌었구나. 하지만 전분 6등법은 바뀐 게 없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측량해서 6등급으로 나누는 건안 바뀌었다는 거. 줄자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공납의 전세화로 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전세까지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납으로 갑시다. 자, 공납이라고 하는 건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자, 공납이라고 하는 건 집집마다 호별로 특산물을 내는 거. 호별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였고, 특산물이라고 하는 건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세 가지를 내는 거죠.
상공은 매년 내는 거, 별공은 별도로 내는 거, 진상은 우리 지역의 수령이 임금에게 바칠 거니까 또 특산물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바로 공납이었고, 이거는 아까 문제점이 뭐라고 했었죠?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이 문제점이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박납인들이 상인들과 짜고 이득을 챙기는데 그 이득을 100배 가까이 챙기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많죠. 자, 이거를 바꾸자. 그래서 제시된 게 수미법이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된 거죠. 그게 뭐냐?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된 거구나. 자,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실시돼서 이거는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죠. 자, 말하자면 광해군 때 1608년에 경기도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되다가 1708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죠. 그리고 익류를 제외한 전국으로. 익류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평안도와 함경도, 즉 세금을 걷지만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익류라고 하고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 게 숙종 때인 거죠. 그래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광해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 실시된 거구나. 자, 그러면 대동법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은, 자, 여기 호별로 특산물로 내는 세금을, 자, 호별로 특산물로 세금을 냈었는데, 자, 이거를 바꾼 거죠. 어떻게 내도 되냐? 자, 쌀이나 쌀은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자, 세금을 집집마다 특산물로 내던 거에서 쌀로, 즉 쌀은 1결당 12두를 내도 되는 거예요.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나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자, 이렇게 납부하는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바뀐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좀 변했는지. 자, 여기는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었어요. 자, 부과 기준이 집집마다, 마을별로 내는 세금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쌀로 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쌀을 어떻게 걷어가냐면 1결당 얼마 이렇게 걷어가죠. 말하자면 원래는 기준이 호에서 집집마다 내는 세금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죠. 토지 1결당 얼마 이렇게 바뀌게 됐으니까 자, 여기서 대동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준이 집집마다 내는 세금에서 토지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10집이 있었어. 그러면 그전에는 이 10집이 전부 다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특산물로. 자, 그런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으면 이제는 땅이 있는 집만 내면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집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 기준이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세에서 재산세로 바뀐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공납은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납이 마치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네. 자,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전세.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라고 표현을 하죠. 공납이 전세화 되었구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세금을 돈으로 내는 걸 조세의 세금의 급납화, 돈으로 내도 된다. 자, 그래서 공납의 전세와 조세의 급납화,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실시할 때,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새로 실시돼요. 선해청 설치. 그 다음에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용 상인이 등장하죠. 공인의 등장. 자, 공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만약에 임금이 쓸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특산물로 보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어느 지역에 말해서, 야, 어느 지역에서 뭘 보내.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전부 다 세금을 쌀로 걷어오기 때문에 물건으로 가져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어떤 상인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 각 상인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다가 바칠 상인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이 필요하죠. 물건을 갖다 바칠, 사다가 바칠, 그렇게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바칠 새로운 상인, 어용 상인이라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 자, 그런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이 등장했고, 자, 공인이 등장하면서 각 지역의 물건을 많이 살 테니까 상업이 발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살 거니까 수공업자들도 좀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량도 늘어나고, 자,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전반적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대동법. 자, 그런데 문제는 대동법을 실시, 이 법 하나 실시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문제죠. 그래서 한계. 대동법의 한계가 뭐냐? 첫 번째. 자, 대동법은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 걸린 거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양반 지주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법 하나 실시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세 가지 특산물 내는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대동법으로 바뀐 건 상공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공만 대동법으로 바뀌고, 그러면 여전히 현물, 특산물, 징수가 남아있다. 말하자면 현 특산물로 징수하는 게 잔존한다, 남아있다. 자, 왜냐하면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특산물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상공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쌀로 내도 되는 걸로. 자, 하지만 여전히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산물로 농민들은 또 내고 쌀로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배의 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죠. 물론 그러면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영정법처럼 백성들한테 도움이 안 됐냐? 아니요, 도움 되죠. 경제도 성장했지, 도움이 됐지.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법 한번 살펴봤고요. 자, 594페이지 보시면 대동법 실시 나와 있고, 자,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도 나와 있어요. 시행 과정. 물론 이거 어느 왕 때 어느 지역으로 넓어졌는지 확대 실시되는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나머지 결과 및 영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계 나와 있죠. 자, 현물 징수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작농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보내는 걸 상납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청에서 쓰는 거를 유치미라고 하는데, 상납미의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유치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지방관청에서 쓰는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백성들을 수탈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수령 및 자 아전들이 농민을 수탈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죠.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군역제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